candid. But you stay on my mind. 안녕 여러분, 유찌입니다. 오늘은 약 한 달 정도?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뷰티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소개를 할 건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살짝 목소리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어뮤즈 쿠션입니다. 요거는 요즘 새로 나와가지고 많이들 보셨죠? 메타 픽싱 비건 쿠션이고요. 저는 컬러를 1.5로 했는데 조금은 어둡더라고요. 막 어둡다기보다는 톤업 자체가 안 되는 그냥 내 피부 컬러에 맞는 느낌이에요. 저는 원래 21호를 쓰고 저는 1컬러가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얘가 벨벳하고 약간 보송한 그런 타입인데 생각보다 다른 타사 그 보송한 그런 타입보다는 파우더리한 게 좀 덜한 쿠션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이 좀 덜해서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저는 원래 건성이고 여름에 T존에 살짝 유분감이 있는데 다른 거는 진짜 답답하고 좀 많이 갈라져서 잘 안 썼거든요, 매트 쿠션을. 근데 이거는 딱 적당해가지고 요즘 딱 더워지는 시기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뮤즈 쿠션이 외관이 진짜 예쁜데 생각보다 정말 두껍더라고요. 두껍고 잘못 떨어뜨리면 와장창 그 분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요 자체 감성은 너무 예쁘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요 건성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요런 쪽에 살짝 갈라짐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무너짐이 지저분하지 않아서 좋았고 딱 발랐을 때 엄청 도자기같이 촥 요렇게 가려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엄청 좋았어요. 뭔가 커버력도 되게 좋은데 균일하게 톤을 좀 블러리하게 만들어주는 타입이더라고요.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펜슬인데요. 얘는 애교살 라이너입니다. 요거는 투쿨포스쿨 글램 언더 라이너고요. 요즘 요게 또 한창 붐이어가지고 브랜드마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얘가 듀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진짜 편해요. 생각보다 손이 너무너무 자주 가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요거를 쓰는데 얘가 이렇게 한쪽은 볼륨을 만들어주는 볼륨어고요. 얘가 무펄로 되어 있어서 약간 내 원래 애교살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막 펄도 섞여 있고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얘는 딱 컨셉이 확실하더라고요. 반대편이 이제 음영 라이너인데 이렇게 붓펜 라이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여러 번 덧칠해도 막 그 징그러운 그 애교살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딱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그 애교살 만들어주는 용으로도 쓰고 저는 이렇게 입술 조금 라인 잡아주는 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살짝 쌩얼일 때 아니면 쿠션만 발랐을 때 눈이 되게 밋밋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라인을 그려주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라인 그렸다라는 생각보다 좀 원래 눈이 긴? 눈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저의 여름 필수템이 될 것 같은 얘는 아베다 제품이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쿨링 밸런싱 오일 컨센트레이트입니다. 이거는 이번 올영 세일 때 사서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얘는 저희 팀원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귀 뒤나 이런 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민트와 아로마 같은 게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엄청 시원해져요. 약간 페퍼민트 향인데 조금 순한 느낌이에요. 강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바르기 좋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선풍기 쐬면 진짜 시원하다고 꿀팁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자고 있는데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고 민트, 아로마 이런 향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촉촉이 틴트 세 가지인데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요런 글로시한 타입의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로 요거부터 소개를 할까요? 다 쿨톤 틴트예요. 문샷 틴트핏 샤인 무드베리 505번 컬러예요. 얘는 쿨톤 틴트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살짝 MLBB 컬러? 그런 조금 차분한 느낌이에요. 얘는 되게 쫀쫀하게 발리는 글로시 타입인데 이게 맑게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톤 한 톤 쌓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저는 딱 한 톤 발랐을 때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투명하게 올라오는 이 느낌이 너무 예뻐요. 끈적임은 살짝 있는데 그래도 지속력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다음은 네이밍
좀 더 채도 있고 더 상큼한 컬러예요. 요런 느낌? 요거. 얘는 이 문샷보다는 좀 한 번에 딱 컬러가 좀 올라오는 타입이고, 그리고 요것도 이번에 새로 산 라카 틴트인데요. 요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프로티 글램 틴트 콜드입니다. 105번 컬러이고요. 더 약간 푸른기가 있는? 얘가 가장 쿨톤 틴트에 가까운데 발색이 막 빡 올라오는 타입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광택감은 이 라카가 가장 예쁘고 좀 한 톤 한 톤 그렇게 딱 은은하게 쌓아가는 그거는 문샷이 진짜 표현하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개 다 이렇게 착색이 있는 편입니다. 라카가 그나마 가장 덜한? 그리고 다음은 브러쉬 세 가지인데요. 제가 브러쉬를 추천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거 쿠모어 브러쉬예요. 얘가 올라운드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섀도우로는 베이스 깔기 좋은 브러쉬인데 저는 코 쉐딩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얘가 그 홀랭홀랭한 듯한 그런 브러쉬인데 약간의 탄력은 있는 타입이에요. 얘가 이렇게 코 모양 잡아주기 크기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퍼지는 모양인데 옆은 플랫해가지고 이 코 벽을 이렇게 쓸어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약간 납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세워서 턱 밑에도 쓸어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쿠모 브러쉬가 좋은 게 진짜 많은데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피카소 브러쉬 두 개인데 일단 총알 브러쉬 219번이고요. 살짝 긴 총알 브러쉬예요. 너무 탄력 있는 것보다 조금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촉감이 좋고요. 얘는 아이섀도우 그 베이스 깔고 요 쌍꺼풀 라인 쪽에 약간 포인트 컬러 넣어줄 때 이렇게 쓸어주는 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애교살 용으로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크기가 조금 크고요. 제가 애교살 용 총알 브러쉬는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올게요. 제가 쓰는 게 한 세네 가지 있는데 피카소 브러쉬는 뭐 말해 뭐해지만 굉장히 블렌딩 잘 되고 컬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이거는 722번 컬러예요. 에? 722번 브러쉬입니다. 얘는 포인트 브러쉬여서 아이라인 그릴 때나 그 삼각존 채워주는 용으로 쓰는 브러쉬인데 짙은색 섀도우로 그 라인을 조금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라인을 그려주거나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얘가 당연히 용도상 좀 탄력감은 있는데 그 엄청 빳빳한 그런 브러쉬들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섀도우 사용하기에 딱 좋고 이 722번이 사선도 있고 일자도 있는데 저는 이 일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인데 얘도 뷰티템이라고 쳐줘야 되나? 마사지볼이에요. 마사지볼인데 요즘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등이나 이런 매트 깔고 다른 부위도 다 쓸 수는 있는데 저는 발바닥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부종이 되게 심해요. 다리 붓는 게 되게 심해가지고 일단 폼롤러도 무조건 해주고 폼롤러도 그 돌기 엄청 센 거 그걸로 해주고 종아리 링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체중을 계속 지탱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앉아있든 서있든 그래서 발바닥을 이런 볼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롤링을 해주면 딱 피로도 가시고 이거는 뭐 힘 드릴 것도 없고 딱 샤워하고 나와서 발바닥 그냥 이렇게 롤링 해주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요즘 꿀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덥네요. 이제 7월 8월 어떻게 영상 찍을지 지금 걱정이에요. 이번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꿀템이 쏟아질 거니까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